의외로 허리 아픈 원인이 MRI에서 놓친 게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다리가 막 저리고 당겨서 디스크하고 합쳐층하고 유사해요.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튜브 스타 신경외과 전문의 이경서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별하게 또 이렇게 척추 모형도 준비해 주시고. 네,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주제가 네. 그거죠. 주제가 네. 허리는 아픈데 네. MRI에서는 정상이다. 도대체 왜 아픈 거냐? 네, 이런 분들 많아요, 진짜. 네, MRI 찍어봤는데 아픈 이유를 모르겠다. 없어요, 다 정상이다. 네. 여기서 의사들이 또 해서는 안 된 말. 네. 아플 수가 없다, 당신은. 에? 이런 많이 해요, 진짜. 그런 말 해요? 네. 아니, 아픈 거 이상한 거다. 이건 아픈 허리가 아니다. 나 아파서 왔잖아요, 아파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 많아요, 있어요? 많아요. 막 혼낸대요. 가이가 아플 수 없는 허리니까 정신과 상담받으라고 하는 사람들대요. 정신과 가보라고. 정신과. 네. 근데 아파서 오는 건데. 네. MRI 없다고 안 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네. MRI 검사의 어떤 그 기본적인 개념, 네. X-ray 검사의 기본적인 개념을 아셔야 될 게 약간 물리적인 병변을 잡아내는 검사잖아요. 그렇죠. 망가진다거나 깨진다거나 종양이 있다거나 뭐 터진다거나 누르고 있다거나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런데 기능의 검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기능은 네. 모르죠. 자, 똑같이 이제 우리 이동환 원장님하고 제가 앉아있는데 네. 우리 얼굴은 볼 수 있지만 성격을 알 수 없잖아요, 이 카메라가. 네. 우리 전 알아요. 그 좋은 거. 근데 MRI가 만약에 MRI가 척추의 성격을 알 수 있다? 네. 근육의 성격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잡아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어떤 분은 척추뼈가 빳빳하고 어떤 분은 근육이 빳빳해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MRI 찍으면 똑같지만 그 근육의 기능? 척추뼈의 어떤 그런 유연성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MRI는 모르는 거죠. 몰라요. 그런 네. 것이 복합적으로 통증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 아. 예. 그래서 좀 유심하게 보다 보면은 의외로 네. 이 허리 아픈 원인이 MRI에서 놓친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가져온 거예요. 의외로 MRI 이상이 없는데 허리 아픈 이유가 있다. 그 자세히 보면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그게 오늘 주제가 네. 파세증후군. 파세증후군. 네, FACET. 네. 파세증후군인데, 네. 우리나라말로 척추 후관절 증후군인데, 후관절 제가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척추 모형을 준비했는데, 빼보겠습니다. 이거는 척추를, 이거 앞에서 본 모양이거든요. 그리고 옆에서 본 모양이고, 이거 뒤에서 본 모양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척추 후관절, 네.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네. 척추 후관절은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당연히 뒤에 있습니다. 네. 척추 후에 있고 관절이거든요. 네. 뭐겠습니까? 뼈와 뼈가 만나는 데가 관절 아닙니까? 그렇죠. 보시면은 뼈와 뼈가 만나서 이렇게 관절이 생기거든요. 카메라 보시면 여기 보이죠? 그죠? 양쪽에 관절 하나씩 만들어지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관절이 딱 만납니다. 이게 바로 척추 후 관절이에요. 이 척추 후 관절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척추 후 관절에는 수많은 신경과 혈관이 이 관절 주위에 분포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관절염이 옵니다. 예, 우리 무릎 관절염이 있으면 어때요? 무릎에 엄청 아프죠. 예, 아프고 붓고 물차잖아요. 물차고. 똑같아요. 모든 관절은 관절염이 온다. 근데 무릎도요. 관절염 초기에는 엑스레이 찍으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레이드 뭐 1, 2, 3 되려면은 뼈가 좀 상해가 나오잖아요. 엑스레이 나오려면 한참 걸리죠. 예, 네. 파세증은 똑같아요. 파세증은 진짜 이 관절염이 심해서 관절 녹아버린 분들은 보여요. 근데 그 전 단계에서는 안 보여요. 근데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는 자세히 보면 염증기가 좀 보여요. MRI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파세증후군이에요. 파세증후군. 예, 되게 기분 나쁜 통증이에요. 일상생활을 하기 참 힘들 정도로 되게 괴로워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파셋이 왜 생기느냐 설명드릴게요. 네. 자, 무릎 관절염이 오는 게 뭐냐면은 무릎 주위에 있는 근육이 약화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무릎을 보강하고 있는 감싸고 있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이 무릎을 보호 못하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관절염이 오는 거죠. 염증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척추 후 관절도 주위에 근육과 인대가 이 관절을 꽉 잡고 있어요, 원래. 그래서 이 관절은 원래 움직임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이 관절 자체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묶여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다친다거나 외상, 아니면은 노화,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 때문에 계속 이쪽에 스트레스 주게 되면은 여기 헐거워져요. 예, 근육과 인대가 좀 헐거워지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관절은 움직임에 마찰 생기죠. 네. 그게 관절염이잖아요. 네, 네. 근데 통증 심해요. 통증 심해가지고 엄청 아픈데 엑스레이, MRI 찍으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파세증후군인데 근데 이상하게 다리가 막 저리고 당겨서
디스크하고 합쳐층하고 유사해요. 증상이 비슷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관절염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네. 척추 후관절 옆에 하필이면 신경이 지나갑니다. 요 신경 보이죠? 신경. 네네, 신경. 척추 신경인데 이 신경이 관절 옆으로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관절 염증, 염증 세포가 이 신경을 건드리죠. 아... 그러면 이 신경이 자극이 돼가지고 마치 협착증처럼 다리가 막 땡기고, 예. 엉치가 막 너그러고. 예. 그런 분들이 바로 파세증후군이죠. 파세증. 네네. 그렇습니다. 파세증후군 같은 경우는요, 특징, 그 통증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생각해보시면은, 그 파셋을 좀 자극을 주는 상황에 더 아플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숙일 때보다 허리를 젖힐 때 더 아파요. 젖힐 때. 젖히게 되면 뼈가 더 눌리기 때문에. 그래서 특징이 젖히면 더 아프다. 물론 이건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일반적으로 그렇죠. 또 땅바닥에 누우면 더 아파요. 바닥에 누우면. 예, 눕는 순간 척추 후관절이 눌리니까. 눌려서. 예. 아, 다니까. 다니까. 네. 그리고 의자에 앉아있으면 또 뻑뻑 하면서 아프고. 아프고. 오히려 뭐 허리를 숙인다거나 좀 엎드려 있으면 통증이 완화된 느낌이 올 수가 있고 또 방사통, 다리가 땡기고 저리는 증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MRI에서는 정상이다. MRI에서는 못 찾는다. 네. 파세증후군이 있을 때 MRI에서 잘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진단이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일단 MRI에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CT에서 의외로 잘 보여요. 오히려 CT? 네. 아. CT는 관절 뼈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MRI는 뼈가, 뼈 검사가 좀 약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MRI에서 너무 깨끗하면 CT 봅니다. 아. 그러면 종종 관절염이 보여요. 야, 그것도 하나의 툴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관절염이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과 똑같아요. 주사죠, 일단. 주사로 항염증, 염증 좀 잘 낮춰놓고. 아까 말씀드린 관절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쪽에 있는 인대와 근육이 약화된 거거든요. 그쪽에 있는 근육. 후관절을 감싸고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운동이 플랭크. 플랭크. 네, 플랭크가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엎드려서 이렇게 버티기. 코어에 힘이 딱 네, 들어가죠. 코어. 특히 뒤에 있는 척추 기립근이 강화가 되면서 뒤에 있는 관절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플랭크, 버드독 같은 운동. 버드독. 예. 네. 누워서 하는 거죠. 네, 엎드려서 이렇게. 아, 엎드려서. 예. 네. 그런 운동도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걷기도 훌륭한 운동이고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일단은 이 진단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MRI 찍어서 없으면 CT를 한번 고려해봐라. 아, 네. 그것도 굉장히 포인트네요. 네네. CT가 오히려 관절염을 잘 볼 수 있군요. 맞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MRI 찍었는데 CT 또 찍으라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 화내요, 화내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다 이유가 있는 거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통증은 있는데 MRI에서 못 찾겠다. 네. 예, 이런 경우에는 또 이런 파세증후군 예, 한번 꼭 생각해봐야 된다 이 말씀 해주셨고 네. 너무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네. 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